저기 가려고 해. 커피 한잔 하고 가라니까. 응? 아니 앉아 앉아. 떨어지기 전에 가려고 그랬지. 아이고 커피 한잔 하고. 아니 여기서 휴대폰이라도 보자. 가야 돼 가야 돼. 야 저번에 그 이제 주범이? 아이고야 큰일이다 큰일. 아이고 뭐? 이런 문자가 나. 아이고 뭐? 아니 그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거. 이거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래? 왜 왜?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무슨 일? 또 왔네 또 왔어. 무슨 일 있어? 뭐 자꾸 문자가 와서? 아 이거 이 잠깐만 이대로 응? 가면은 진짜 망한다 이거.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뭐 자꾸 이렇게 문자가 와? 재난 문자 왔어? 그래 재난 문자 재난 문자. 그래? 재난 문자. 아, 재난 문자는 같이 오잖아. 나랑 같이 같은 지역에 있으면. 나 안 왔는데? 어디서 왔어? 이거 와이프 카드 긁은 문자. 재난 문자 재난 문자. 재난이네. 와이프 카드를 엄청 긁네. 재난이야. 재난이야 이거. 어? 롯데카드를 어. 75만원 승인. 어. 이거 재난문자다. 할부도 아니야,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 긁었어. 야, 이거는 일시불이 아니다. 그러면? 시불, 시불. 시불 아니냐, 그 정도야? 야, 진짜 이거 시불이다, 진짜. 저번주 이사했다며. 어. 근데 얘 표정이 왜 이렇게 썩어 가냐? 그리고 표정이 안 좋아? 야, 뭐 저기 대출받은 거 그거 갚, 변동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어. 야. 그래도 이렇게 표정 안 좋을 정도는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야, 내가 이사했는데 신축이잖아. 야, 그거 알아? 요즘 이사했더니, 봐봐 이게 앱이거든 앱. 아, 여기에 아파트에 그거야? 어 봐봐 조명도 이걸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아우 좋네. 보일러도 껐다 켤 수 있고. 어 방문자들 있지. 어 집에 누구 오면은 이 방문자를 다 볼 수가 있다고. 방문자가 어. 사진이 딱 찍혀갖고 이 앱에 다 저장이 돼. 아 누가 왔는지? 어어 어. 야 근데 와이프는 이거 모르는 거 같거든. 아 이렇게 저장되는 걸 몰라? 온 사람들 저장되는 걸? 근데 누구야 이 사람 누구? 이 남자 누구야? 이 남자 보이냐? 어 이 남자 이 남자가 나 어제 출근하자마자 30분 있으니까 우리 집 왔더라. 아이고, 아 진짜로? 야, 그게 끝이 아니야. 그리고 봐봐.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1시 반쯤 또 왔어. 또, 어 진짜로 또 왔네? 어. 아이고야. 야, 이거. 끝이 아니야. 이 남자 있지? 어제 온 사람 아니야? 다른 남자야? 다른 사람이 얼굴이 달라. 어, 얼굴이 다르잖아. 이 사람은 오늘 나 출근하니까 20분 있다 왔더라고. 그 보니까 얼굴이야. 좀 전에 30분 전에 또 왔어. 야, 이러니 내가 표정이 안 좋지. 좋을 수가 있냐? 아니 지금 와이프 지금 다른 남자들 불러 바람 핀 거야? 뭐야? 왜 이런 놈들이 찍혔어? 이놈 뭐 하는 놈들이야 이놈들? 쿠팡맨 택배를 엄청 시켜. 아 택배 배달 온 거야? 어 집에 딱 가지? 집에 가면은 현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어. 택배 박스가 꽉 차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해치고 숲처럼 해치고 들어갔대. 그럼 너희 어. 와이프는 저기 택배 오면은 받아가지고 이렇게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쌓아야겠다? 맞춰가지고 그래야 이렇게 딱 평평하게 쌓아질 거 아니야? 야 그럼 그랬으면 좋겠다. 테트리스 할 때 딱 어. 하면 다 없어지잖아. 한 줄 맞추면 없어지지. 한 줄 딱 맞췄을 때 와이프까지 같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 그럼 그때 나 나와서 춤추게. 따따따라라따따라라. 아 이거 하고 따따따. 어, 좋았어. 야 그거 개발 안 되나? 그러니까. 아... 야 지난달에는 어. 택배를 내가 또 갖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어, 먼지 털어갖고 딱 들러갔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뜯어봤어. 밥솥이 있는 거 밥솥이. 그래갖고 내가 밥솥을 찾아봤거든. 어. 야 요즘 밥솥 왜 이렇게 비싸? 왜? 야 한 40만원 하던데? 에이 야 근데 너가 지금 너무 쪼잔한 거야. 어. 이건 이러면 안 돼. 야 네 와이프가 밥솥을 어. 자기 혼자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너 맛있는 거 해준 밥을 해주려고 밥솥을 사는 거잖아. 아닌데? 그러면? 밥 안 해줘. 밥 해주려고 산 거 아니야? 아 밥 해주려고 산 거 아니야? 어 싱크대랑 깔맞춤 하려고 산 거야. 아 싱크대랑 깔맞춤 하려고 어. 밥솥을 산 거야? 어 싱크대가 검은색이거든? 어 그래서 밥솥 맞추려고 검은색으로 산 거야. 아 그렇게? 검은색 맞추고 이제 내 속도 검해지고 밥은 안 해주고? 응. 아 그래서 40만원 썼다고? 나도 근데 얼마 전에 어. 싱크대 바꿨어 나도. 싱크대 오래 썼어? 그게 아니라 응. 우리 와이프가 밥솥이랑 깔맞춤 한다고 싱크대를 바꿨어. 아 너네는 싱크대를 바꾼 거야 밥솥 때문에? 어. 그러면은 너네 집에 원래 쓰던 밥솥 어. 그게 얼마짜리야? 한 30만원 하지? 30만원이야? 어. 싱크대 얼마에 있어 보면? 요번에 300. 아 30 때문에 300을 쓴 거야? 어. 뭐 택배 많이 와 원래 더? 야 택배 엄청 와. 야 어제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어. 있었는지 알아? 집 앞에 갔는데 엄청 큰 택배가 있는 거야. 현관만한 게. 또 비싼 거. 딱 봐도 비싸 보여. 내가 와이프 몰래 매직 갖고 나와서 반품 쓰고 반품 처리했지. 잘했네. 가져왔어? 바로 가져왔어. 가져왔어? 근데 귀신처럼 알고
반품 하자마자 그 당신이 반품했어? 그렇게 내가 반품했다고 말을 했지. 했더니 왜 그거 반품했냐고. 반품할 건 따로 있다고. 아 진짜로? 어, 그 박스 큰 박스 있지. 어. 거기다 다른 거를 넣어서 반품시키고 싶다고 하더라고. 다른 걸 뭘 반품해? 나를 반품하고 싶대. 아 너를? 집에서 쓸모가 없다고. 아. 그 큰 박스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반품하고 싶대. 아. 거의 뭐 관이지 관. 그 박스가. 그 나무가 오동나무관이 아니라 저기 골판지관이네. 골판지관이지. 어. 이 정도면은 어. 너 퇴근하고 집에 가잖아. 그럼 와이프가 너 안 반겨주겠다. 나? 어. 근데 너는 반겨줘? 야 나는 와이프 집에 가면 와이프가 좋아가지고 막 난리나. 거짓말하지 마. 에? 진짜로? 야 반겨주는 와이프가 어딨어? 방법이 있지. 어떻게? 집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 어. 띵동 하잖아. 어. 그럼 내가 띵동 할 때 우리 와이프가 누구세요? 하면 나야. 그럼 싫어하지. 어. 누구세요? 하면 난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택배요. 와이프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와. 아. 뛰어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있어. 근데 어. 문을 내가 딱 열고 여보 나야. 그럼 발로 나를 걷어차고 나와. 그 맨발로 그대로? 그대로 걷어차고. 야 잠깐 반겨줘. 야. 나 다음 주에 우리 와이프 생일이거든? 어. 야 나 뭐 해줘야 되냐? 이거 뭘 골라야 되나 이거 싸우고 이거 그거는 정답이 있어. 저, 아 정답 있어? 뭐 정답이? 차라리 와이프한테 물어봐 직접.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하고 싶은 거 있냐? 그래야지 돈 쓰고 욕 안 먹지? 돈 쓰고 또 욕 먹지? 겁나 서러워. 아, 너 뭐 지지난주에 와이프 생일이라고 안 했나? 어. 너 뭐 해줬냐 너? 와이프 생일이어갖고 어. 물어봤지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어. 그랬더니 평소에 잘 안 가본 곳 가고 싶다고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눈 딱 가리고 안 가본 곳 딱 데리고 와서 짜잔 했지. 멋있네 로맨티스트네. 야, 욕 겁나 처먹었어. 왜 욕을 먹어? 안 가본 곳 데리고 왔는데 욕 어디 갔는데? 안 가본 곳. 어. 평소에 안 가본 곳. 부엌. 아, 너희 와이프가 안 가본 거? 밥을 안 하니까. 아 부엌? 생소하겠네. 어. 그치. 그래서 내가 짜잔 한 다음에 어. 설명해줬지. 여보 저게 이제 전자레인지고 어, 초면인가? 여기가 가스레인지. 그것도 초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밥솥. 아, 40만원 주고 샀는데 밥을 안 하는 그 밥솥이야. 아 그 밥솥. 그렇게 했다가 욕 뒤질나게 먹었다. 아, 야 이 정도면은 네가 와이프 맥인 거야. 그냥 뼈 때린 거야 네가. 아 그래? 어. 근데 봐봐. 나는 이제 와이프한테 말로 뼈 때렸잖아. 어. 와이프는 주먹으로 진짜 내 뼈를 때렸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빡! 여기. 아 여기를? 어 갈비뼈. 너 맞고 사는구나. 응? 난 몰랐네. 너 네 얼굴 봤을 때는 멀쩡해가지고 어. 이렇게 맞고 사는 줄 몰랐어. 어. 얼굴은 절대 안 때려. 왜 왜? 얼굴 때리잖아. 어. 근데 회사 가서 돈을 못 벌잖아. 얼굴은 안 때려. 현명하네. 어,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회사 출근 못하잖아. 현모양처럼 현모양처럼. 그래서 여름보다 겨울에 맞는 부위가 더 넓어져. 왜 왜 왜? 다 가려지잖아 여기까지. 아... 반팔 반바지 뭐 반밖에 못 때리거든. 근데 긴팔 입었을 때 다 때릴 수 있잖아. 와이프가 완전히 꿈을 펼치는구나 너한테. 나도 이렇게 안 되려면은 아 난 뭐 하지 이거를. 아, 야 너 차라리 물어봐 와이프한테. 아 나한테 물어볼까? 지금 물어봐 차라리 직접 전화해서. 아 전화해서 물어볼까? 물어봐 한번. 아 그래 그럼 내 전화해서 물어볼게. 어, 간다 간다. 아 어. 떨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 내 번호 저장 안 해놨어? 아유 번지번호야? 어 저장 안 해놨구나? 아유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근데 이거 하나 했어. 출근 안 했어? 아니 출근했지. 다른 게 아니라 여보. 어. 이거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당신 생일이잖아. 그 내가 어. 그동안에 뭐 해준 것도 없고 해가지고 어.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소원 있으면 하나 얘기해봐. 갑자기 왜 그래? 생일이잖아. 내가 여기 저기 평소에 뭐 소원 없었어? 에 소원 있지. 아 소원 있어? 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내가 진짜 다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 아유 그럼 여보. 어어어. 어, 어. 내 생일날. 어어어. 어. 내 눈앞에 보이지 마버려. 어? 찜질방에서 자고 오든지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 네 알겠습니다. 에이. 저장 좀 해주세요 번호. 아 예. 아유 빨리 말해. 불쌍하다 너 불쌍해. 어? 불쌍하다 너 진짜. 이게 뭐가 불쌍해? 왜? 돈 굳었잖아. 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그러네? 나 그냥 나가. 게다가 나 집에도 안 들어가도 돼. 어? 들어오지 말라고 했구나? 이게 와이프 생일이 아니라 내 생일이야. 야 땡 잡았어 땡. 야 생일 축하해. 고맙다 너밖에 없다 야. 어, 야 이렇게 될 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뭐 유부남들의 이런 네. 거.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 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드려요. 돈 굳었죠. 아니 진짜. 어, 어때 보여요? 아 불쌍해요. 유부남들 이러는 거 알아요? 어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아니 우리 이렇게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없었죠? 아, 네 괜찮았어요. 아, 괜찮... 재밌었어요. 연상 좋아요 연하 좋아요? 저는 연상이 난 것 같습니다. 어, 몇 살 정도?
4살까지 괜찮지. 4살까지. 4살까지? 아, 나도 4살 차이구나. 4살 차이가 제일 좋아. 오빠 하신 거죠? 뭐 하잖아요. 연애하신 거죠? 어, 내 와이프가 4살. 그쵸, 그쵸. 4살은 저기잖아요. 궁합도 안 보는 거. 궁합도 안 보고 싸우지도 않는다고. 네. 답뻥이야. 미신. 아, 싸우세요? 답뻥이야. 싸우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혼나. 아, 싸움을 안 하는 건 맞아. 네. 여보 미안해. 나중에 저희 혹시라도 결혼식 하게 되면 저희 꼭 불러주세요. 아, 오실 거예요? 아, 이게 인연, 사람 인연은 진짜로 만약에 우리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결혼식 갔다 올게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명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딴 데로 셀 수도 있지만. 아, 저한테 안 오고. 딴 데로 셀 수 있죠. 결혼식 주말에 자유. 네. PC방 갈 수 있어요, 이 사람. 아, 확인. 청첩장 보여주고 PC방 그 시간에. PC방에 밤새 있어야지. 네. 아니 그럼 오늘 이렇게 저희 네. 찍은 거 네. 유튜브에 좀 저희가 업로드를 좀 해볼게요. 네, 저는 괜찮아요. 네. 아, 나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좀 소정의 출연료를 좀 챙겨 드릴 테니까 집에 와서 택배 좀 시키시고.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